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질기사에 합격한 오창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합격해서 너무 뿌듯하고요. 다음번으로는 한국사, 영어, 산업안전기사를 준비하여 환경안전이나 공기업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학점은행자를 시작했는데요. 전공을 화학으로 정해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찾던 도중 학생 때 관심이 있었던 환경 쪽 자격증이 눈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산업기사 1개, 기사자격증 2개를 취득하여야 내년 2월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여 정말 죽기 아니면 까부러지기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필기시험은 무난했습니다. 3과목이 조금 어려웠지만 평균 81점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답형은 기출 위주로 공부해서 갔는데 제가 응시한 3회차에서는 기출 위주였긴 했지만 기출에서 응용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제시되어 약간 난해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합격 발표가 나기 전까지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기시험은 시험 2주 전에 창원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기시험 교육을 통해 직접 체험을 하고 그 뒤에 고경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한번 실수하면 감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컸기에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잡고 떨어지면 끝장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것과 덤으로 배우락에서 진행한 1회차 합격 시 100% 황금 미션도 있었기에 합격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되뇌이면서 공부를 한 것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한편 다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공책에 정리하고 한 번씩 읽어보고 다음 강의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때 핵심 키워드가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오답노트와 반복학습이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오답노트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답노트에 길게 쓰지 않고 문제, 번호와 답, 그리고 요점만 기록했어요. 오답노트 자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면서 요점을 기억하기에 좋았습니다. 오답노트를 하면서 천천히 공부하시면 처음에 30점부터 시작했던 평균 점수가 어느새 60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왔다면 필기시험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필기시험은 반복적인 문제풀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경미 교수님이 여기서 충60 펌프는 축구 멤버가 12명이니 회전 속도가 1200부터 시작하는 거면 충60 펌프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교수님이 알려주신 노시암총총이라던가 육냄총, 사팔쌍질인색탑 등 처음엔 생소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들으며 학습하니 시험이 끝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머릿속에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가르쳐주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안정적인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는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공식이 뭐더라, 이거 어떻게 풀지 하면서 멘탈이 좀 많이 녹은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반복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약간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계속 풀어나가니 잡생각을 떨칠 수 있고 공부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안되면 좋아했던 게임 한두 판 하면서 머리에 식히며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필기 합격 후에 저는 대기기사 공부를 병행하느라 솔직히 수질 실기 공부 시간이 부족했고 실기 연습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을 같이 준비한다는 압박감이 생각외로 컸지만 수질에서 나왔던 부분이 대기에서도 한 번씩 나오면 반가운 기분이 많이 들고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취직하시려면 수질, 대기기사, 쌍기사는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두 가지 자격증을 한꺼번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압박감은 들지언정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주기율표 하나 몰랐던 제가 당당하게 수질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보면 여러분도 분명 여유롭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락 수질기사 화이팅!